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이전보다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주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다시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 도청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 자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긴급 보육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주 시내 470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임시 휴원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에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해 자녀와 부모 등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일 확진자 수가 301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63명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도내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감염 확산세는 설 연휴 이후 더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지금처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 외에도 1차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당 클리닉을 지정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호흡기 전당 클리닉은 다음 달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야간에 환자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몇 개 의료기관이 협업을 해서. 보건당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